내일장에서 우리가 시초가공략 해볼 수 있는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팀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예, 내일장은 시초가공략주 LGU 플러스 제안드리는데요. 예. LGU 플러스 3위 사업자로서 가입자 및 실적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게 강점인데 이번 1분기 실적에서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LGU 플러스 2021년도 1분기보다도 5.2% 감소한 2612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줬는데요. 경쟁사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에 LGU 플러스 영업이익의 감소는 지난해 1분기에 반영된 단말 매출 환입분, 예, 이 역기저효 효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2분기에 이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MVNO의 양적 성장이 기대돼서 무선 수익이 늘고 IPTV와 인터넷 가입자 지속 가입하면서 홈미디어의 성장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5G의 보급률 증가로 무선 매출 증가하고 IPTV와 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사업도 성장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과 감가상각비도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U 플러스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 증가한 3조 4,80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7% 늘어난 2,917억 원의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배당금 인상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2022년부터 LGU 플러스 40% 상향된 배당 성향으로 올해 주당 배당금은 700원으로 배당 수익률 5.1%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14,000원, 네.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LGU 플러스 2.19%대 낙폭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뭐 리포트들도 나와준 상황인데요. 양호한 실적 그래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LGU 플러스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김태성 이사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 탄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도 이 원전 에너지는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 이 주식들 혹은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에너토크를 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 한전 기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을 했는데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또 의아함을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현재 정부에서 정책과 좀 맞물리고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 혹은 지난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 기업의 기술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 고리원전이라든지 뭐 UAE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해외 원전 기술이 마무리 단계에 좀 접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과 중간 단계보다는 당연히 매출의 규모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이제 적게 나온 부분이지 기술력이라든지 현재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 정책과는 굉장히 맞물리는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시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다 그래서 바로 원전에 대한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한전 기술이 납품하지 않았던 기술들을 계속 바로 이제 납품을 하기까지는 시차는 시차가 조금 있긴 한데 저는 미리 좀 사두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가격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0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저는 목표가를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1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죠. 적자 전환을 했는데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훼손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3.5%대 상승력 보여주면서 75,900원에 마감이 됐고요. 또 메이저 수급력은 양 매수로 좀 유입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